네, 올뉴 이보크의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지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D180SE 버전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소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저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가 되게 조용하네요. 그리고 안에를 보면은 여기에 양쪽에는 이렇게 접이식 고리가 있고요. 밑에는 뭔가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있고 이쪽에 12V 시가잭이 있는데 캡이 아래로 열리네요. 드문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트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위에는 삼각대를 수납하는 공간이 있는데 삼각대는 안 들어있어요. 보니까 밑에 빠져 있는데 이건 아마 국산인 걸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넣어보면 맞진 않아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4대2로 접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어떤 특별한 레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접어야 되고 접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트를 완전히 접었고요. 접으면 이렇게 풀플랫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번에 휠베이스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2열 거주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다시 이제 닫아보면 닿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2열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 2열 공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 키는 178이고 무엇보다 제 머리가 하늘이 보이시죠? 굉장히 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통유리예요. 운전자 머리 위부터 2열 승객 머리 위까지 완전히 뻥 뚫려 있고 열리진 않습니다. 대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헤드룸도 좋고요. 그리고 또 2열 글라스도 지금 성인 상박보다 살짝 낮아서 시야도 걸리는 게 없고 또 이쪽 리어 쿼터 글라스도 이제 C필러가 이쪽에 있는데 C필러 뒤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가. 그래서 2열의 거주성은 우수하다고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앞자리 그 등받이의 뒤쪽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런 덕택에 주막이 두 개 반 뭐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을 넣어보면은 발도 발등까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 편의사양은 열선 두 개와 시가잭이 있고 송풍구만 뚫려 있네요. 그리고 이쪽엔 컵홀더가 두 개가 똑같은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센터 암레스트가 좀 낮네요.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이 경고장치가 있어서 뒤에 뭐가 접근할 적에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을 좀 살펴보면은 아이고 제가 지금 차일드락을 해놔서 안 열리네요. 그 가죽을 잘 써놨어요. 이 밑에는 물론 우레탄이고요 여기만 요 위에만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랫부분은 그냥 우레탄을 썼고 여긴 플라스틱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터치 방식의 도어등, 독서등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참 이 선루프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이 영상은 뉴 레인지 로버 이보크 2열에 카시트를 장착하면 어떤 공간감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어나 있는 91cm에 12kg, 13kg 몸무게를 가진 3세 아이고요. 뉴 레인지 로버 이보크가 휠베이스가 21mm가 늘어났죠. 20mm 정도가. 그래서 2열 거주성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지금 제 집사람이랑 아이를 태워보니까 좀 바트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전히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좀 앞자리에 더 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고요. 원태야, 이 위에 유리 어때? 응? 유리. 우와. 이거 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파노라마 선루프 선쉐이드를 쳐보는데요. 이렇게 닫으면은 완전히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럼에도 역시나 좀 콤팩트 SUV이다 보니까 그래도 열면 상당히 거주성이 좋아집니다. 캐러멜 안 줘. 어? 줘야지 캐러멜. 나눠 먹어야지. 원태야 이거 유리 열리잖아. 응? 별로야? 이 차 어때? 좋아? 원태 이마 왜 그래?
쇼. 좋아, 싫어? 응. 아이는 이철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좋다고 해줘. 좋지? 아니야. 아빠 좋아? 아빠는 좋아? 아빠 좋아? 별로? 아빠도 싫어? 엄마만 좋아해? 아니야, 그것도? 엄마 싫어. 아빠는? 아빠만 좋아. 아빠만 좋아? 아이의 판단이 정확하네요. 엄마 싫어. 네.